나 그거 안 노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 포한 수를 없애버리네. 장군. 딱 이럴 것 같더니. 멍군. 그럼 이제 저기가 장이 넘어오겠지. 딱저 포로 고르네. 장군. 멍군. 뭔가 한 수를 던질 방법이. 이제 상이 나온다고? 장군, 멍군. 그러겠지. 장군. 멍군. 포를 갖다가 희생을 시켜서 살을 털겠다. 장군. 엘리전이라고요? 멍군. 그럼 이제 저 상이 와서 장을 치려나? 장군. 그러겠지? 멍군. 장군. 내일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
복귀를 시작합니다. 복귀를 자, 일단은 한 복귀를 한몇 번째 수로 할까요? 아, 지금 이쪽 채팅으로 들어왔구나. 방송국 채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술을 이렇게 놨고, 여기서부터 약간 AI가 안 하는 시나리오가 왔었죠. 왠지 여기서부터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 포진이 평소에 보던 포진, 아, 면상. 그러니까 여기서 사포진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살을 포진을 해놓고, 복귀 신청이요? 복귀 눌러놨는데? 이거 복귀 모드예요. 네. 복귀 권한이요? 아, 이분한테? 복귀 권한? 이분을? 네, 거기는 안 들릴 거예요. 지금 매니저 채팅이에요. 아, 이렇게. 지금 매니저 채팅하고 있어요. 제가 매니저 권한 줬었잖아. 그쵸? 저게 첫수. 아, 지금 일반 시청자분들은 지금 저하고 미미님의 대화가 안 들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매니저 권한 줘가지고 그 매니저 채팅으로 채팅하고 계세요. 지금 매니저 권한. 아, 디스코드 대화요? 말하는 거요? 뭐냐? 카톡 아, 방송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아, 미미님 방송 켜셨구나. 네네. 아, 탐방 오셨구나, 이쪽에. 그러면, 네, 됐어요. 네. 일단은 복귀를 해주신대요.
아니면 나도 내가 그 그러네. 일단은 아, 네, 알겠어요. 그 디코를 최근에 까셨대요. 그래서 복귀 들어가신대요. 사실 나도 디스코드는 그 레이맨 스피드런 할 때밖에 안 써서. 네네. 와. 그쵸? 일단은 지금 첫 수부터 보시는 거 같네. 그 자. 잠깐만. 저쪽 방송을 잠깐 들어볼까? 차라리 그랬을 거라고? 빌드에 대한 대응? 일단은 그 저기 미미님도 방송을 켜놓으셨으니까 한번 제가 이따가 다시 보기 한번 쫙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아, 지금 나도 한번 그내 네, 목소리 한번 그 들어보려고. 방송 보시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일단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재방송 돌려보라 해야 됩니까? 아, 그럼 복귀를 어떻게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거 복귀판은 보고 계시려나? 네, 지금. 복귀판도 안 보고 계시는 건가? 아, 지금 복귀판은 보고 계시는데, 근데 디스코드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로 사용을 한 번밖에 안 해봤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디스코드를 내가 그러면은 다시 깔아야겠다. 여러분도 아, 까셔야 되는구나. 지코테이너님도 답답하셨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복귀를 하지 않고 일단은 대국, 다음 대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대국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친추를 할게요. 대국 끝나고 친추 걸고 목소리를 어차피 대국 중일 때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알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메이저 채팅에 전하겠습니다. 지식대인님. 아, 들었대요. 어떻게 들으셨지? 방금 켰어요. 켰나? 어떻게 들으시지? 이거 방금 켰어요. 들으셨다고 하는데? 아, 지금 어? 하울링 이제 꺼졌죠. 제가 제 목소리 들어보느라고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 어떻게 잘 들리는 들어보느라고 켰는데. 아, 아. 그래요? 지금 들어오셨다고? 방송 지금 들어오셨어요? 지식테인 언니? 어떻게 할까요? 네, 지식테이너님이 저희 멘티 돼요. 이번에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 화면은 보이니까 여기 이 화면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보여드리고 이런 수가 있었다. 여기서는 이걸 취하면 안 돼요. 먹으면 이걸 어차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틀어도 이렇게 내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드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어쨌든 여기로 상이 나가는 게 좋았다고 봐요. 이렇게? 이거 이수 이거. 이거가 좋았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잠깐만 지식테이너라고 방송 제목 고치라고? 아니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는 GT님 썼는데 아니요.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좋았다. 이거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 에코. 여기서 이걸 노리러 왔다. 이거 붙였다. 이거 좋아요. 코가 왔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요. 향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먹었을 때 같이 치면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면상을 뒀네요. 여기 면에 상이 오는 거. 여기로 빠졌어요. 잘했습니다. 마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정리하고 기차가 이제 나갔어요. 이것도 좋아요. 배고파. 나는 귤 먹는데. 귤 주세요. 귤. 혜연이 귤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마가 나와가지고 포 서로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와 이것도 괜찮다. 이걸 노린 거야. 와 이거 괜찮은데. 이게 그 사이에 실력이 더 느신 건가요? 그래서 마가 저 면상을 줄 때 고등만 나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했죠. 항상 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그때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나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포 길 확보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양득할 수 있지. 이거 양득하는 거를 피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붙이는 거 있고 여기에서 피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붙이거나 아니면 이거 내리면은 근데 치우면은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는 그냥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이거. 그치, 우리 방은 면상이지. 내가 그 시티에너님한테도 면상을 같이 들고 싶었어. 아. 둘이랑 또 이거 치는 수가 있어서 이거를 취했을 때. 여기서 뒀을 때 뭐 이런 거 두면은 취하고, 취하고. 한게임 장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이 자리가 이걸 못 들이게 하는데 졸병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졸병들이 진출해서 여기 가운데 정도만 뚫어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얘가 붙이고 들이기 애매하죠. 묶여있어서 상으로 장군 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궁 내리고 정리하면 돼요. 여기서는 뭐 같이 아마 내리려고 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네요. 서로 여기로 오는 게 좋았겠네요. 이렇게 될까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리하면서 둘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행이 있었는데 요거 아쉽고 아 이거는 복귀를 그냥 거의 끝에 여기 부분만 해도 될 것 같은 여기에서도 이거 좀 아쉬웠어. 이것도 이렇게 치해야 돼. 어쩔 때 이거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가면은 이거 먹으면 되니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어차피 못 먹어요. 이거를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둬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둬도 마대를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마가 이쪽으로 안 가도 이쪽으로 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보호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이거 내리면 이렇게 들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둬도 돼요. 여기는 복귀하는 게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서 대국을 더 진행시키고 디스코드로 하면서 대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대국 진행. 진행 괜찮으세요? 네, 지금 잠깐만요. 근데 저도 길만 아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초반에 네, 지금 잠깐만요. 근데 아, 상견례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지금 여한님께서 두실 건지 플럿님께서 두실 건지 플럿? 제랑? 두 분 중 한 분 두 분 다 준비됐습니다. 이게 뭔가 서로 직접 만나서 가르쳐드리려면은 진짜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가르쳐드리려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가르쳐드리면은 그쵸 뭔가 좀 더 빨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익숙하게 줄 수 있을 텐데 인생가자고 내가 면상을 가르쳐 드리려는데 지익태이노님께 그럼 면상 때 면상전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나랑 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레양님 어서오세요. 지금 플러님이 대국을 하신다고 레양님 추천 네 플러님 다음은 연
플라님도. 지금 피츠하트 오라버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국 신청이 안 눌러져서 아, 이번 한판 지면 프로그램 바꿔야 된다고? 그러네요. 아직 안 됐나요? 플라님 대구 신청 안 된다고 하는데? 1대1 대화 신청이 왔습니다. 지지테이너님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면장을 알려드려야겠어요. 아 내일 오전 오전 시간 되시죠? 면장 어떻게 갖춰주면 좋지? 뭔가 신청이 안 되지? 그러면 응? 대국 신청 되는데? 아, 대국 신청 방금 풀었어요. 이렇게? 아, 대국 신청 방금 풀었어요. 네? 아, 방금 푸셨나 보다. 대구 거부 요거 눌러놓고 계셨구나. 요거 대구 거부 누르면 안 돼요. 대구기 안 걸어져. 대구 이제 가시죠. 플랜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런 거 혼납니다. 대구 신청이 왔습니다. 대구 갑시다. 지금 대구 왜 안 되고 있지?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됐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게 빠를 것 같죠, 여러분. 대국을 시작합니다.
저기 했구나.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거 일단 보시고 저는 디스코드를 디스 그렇지. 아 이게 아이가 안 돼서 아 스트레스 받네. 뭔가 샷건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려다가 못 나가버리네. 장군 멍군 그걸로 뺐다고? 지금 갑자기
털릴 것 같으면 먹고 털리자. 먹고 털리는 게 낫죠. 장군. 멍군. 아, 뭔가 말렸는데 지금. 그러겠지. 그러면 아, 어디로 가도 죽네. 장군. 장이나 때리고 죽죠. 멍군. 페이스가 말랐다.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깔거다 까이네. 오링이 되어 버렸어요. 잠깐만요. 찾아보기. 아이구야, 어쨌든 깔렸는데. 잠깐만, 일단은 복귀를 복귀를 넘어가고. 시작합니다.
여기 디스코드 홈인데, 멘션 친구 찾기. 아, 응, 안 된다 그러는데. 서버가 다른가?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이쪽도 안 들려요. 이제 들리네요. 아, 한스타 배웠다고요? 과묵한 방송 1위? 왜? 과묵한 방송 1위? 안 되네. 아, 미미님 그 리방하고 계신데요. 특별상입니다. 대상 선전은 대상
됐고. 지금 리방 중이셔가지고. 태공님 오셨네.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리방대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 거구나. 아까 저수에서 도저히 답이 안 보여가지고 저기서 끝냈어요. 저수에서. 네. 아니, 사실, 그. 그, 태국님 닉네임은 제가 어디서 또 많이 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아니, 지금, 그, 대응책이 없었다기보다 지금, 뭔가 지금, 한순간에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와 복귀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잠깐만요. 아까 낮에 이호야님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라갔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 본의 아닌 헌혈이 헌그 제가 간 수치가 안 좋아서 헌혈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헌혈을 했어요. 잠깐만. 그렇고요. 지금 은미님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지금 기복 그 복귀가 지금 아마 리방 중이셔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같은데 아 다시 여셨구나. 잠깐만 나도 목소리를 들어야 돼서 지금 저쪽 방송을 잠깐 켜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목소리 갑자기 안잘 들리는데? 아, 이거 마이크 이걸로 바꾸면 또 아까 같은 테러가 생길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잘 지금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이거 키면 또 테러 볼수 있어. 잠깐만. 이거 누른다. 나 누른다. 나 이거 누른다. 눌렀어.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 또안 들리지? 목소리 잘 들려? 이제 들립니까? 아, 살았다. 아, 아까 이거 눌렀다가. 아니, 이거 근데 친구 추가 주셨는데, 5441이라고 친구 추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하면 되나? 샵. 안 되네요? 안 된대요. 헐, 이거 친구 추가가 안 된다는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 다 해야 돼? 아이디 몰라. 뭐라고 쳐야 되는데? 지식 트레이너예요? 이름이려나? 나도 이름을 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샵? 야, 안 돼. 아, 이거구나. 생유, 생유. 됐다. 그러면 나는 뭘까? 나는 그냥 성은이 맞다. 샵 3897? 아, 한글로 쓰셨구나. 아까 목소리 갑자기 디스코드 하니까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클럽이 됐대요. 그럼 이제 친구 목록에 뜨겠지? 오케이. 보겠다. 이제 통화 누르면 되나요? 나 이제 네, 친구 좀 사용할 연결됐죠? 줄 알아. 네, 연결됐어요. 네, 연결됐죠? 저희 시청자분들도 목소리 잘 들리세요? 근데 이쪽이 조금 예. 약간 그 소리가 살짝 지금 신호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제 목소리 잘안 들려요? 전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리는 쪽이 뚝뚝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쪽을 한번 네. 꺼볼까? 서버를? 왜요? 서버를요? 아니, 지금 우리 방 채팅창에서 그뭐 서버를 뭐 호주로라고 써놔가지고 잠깐만요. 응? 나 채팅방 채팅 안 쳐진다. 왜안 그래요? 쳐지지?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이제 조금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이제 잘 된다고 합니다. 아쉽다. 근데 벌써 12시 됐어. 그러게요. 일단 요거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하고 할걸 그랬네요. 그러게요. 복귀 혹시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D를 눌러서. 복귀를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제 대국 하시는 거 혹시 카카오 장기라고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카카오 깔아놓을까요? 어플인데 네 네. 컴퓨터 어플인데 그 아니 핸드폰 어플인데 그쵸. 그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8금에서부터 무료로 둘수 있거든요. 네. 한 게임에서는 이게 시간 하루에 한몇판 정도밖에 못 두셨죠.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이랑 둔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링 됐어요. 오링 되셨어요? 그럼 이제 못 두겠네요. 신선 대국도 못 두나? 그래요? 네. 저희 시청자분 한분더 기다리셨는데, 안 되겠다. 그럼 이거를 복귀를 해드리고, 일단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방송을 할까요? 네, 네, 괜찮아요. 혹시 밤에 늦게 방송하셔서 계속 방송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마 조금 더 그래요? 이거 다른 네.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따로 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장기 기능 더안 두시고?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장기 프로그램을 따로, 네. 오프라인으로? 방송은 그만하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한 게임 장기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방송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이거 한 게임에서 근데 저희 시청자 그러는데 좀 있으면 12시 지나서 내반더돌수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쵸. 카카오 장기 까세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많아서 초반에는 별을 주는데 별로 그 골드 살수 있어요. 그 골드로 대국하는 거거든요. 한 판에 100원. 한 판에 100원. 일단은 100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상에서 골드 그거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 근데 혹시 포진 면상 더 보실 생각은 없죠? 아까 면상 시도해봤다가 털려가지고. 그래요. 제거 유튜브 혹시 강의 아직 안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일단 채널 한번 쫙 훑어만 봤어요. 아직 채널을. 그렇구나. 네. 지금 면상 든 거구나. 이거 바꿔서 봐야겠다.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서 좋지? 복귀 수락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죠? 수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귀? 복귀를 시작합니다. 그 일일이 근데 그 복귀권을 바꿔야 되는구나. 나가시기 전에는 이건 그 대국자가 있으면 네. 대국자한테 복귀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거 깜짝이야. 이거 안 바뀌네. 그 수가 마지막이었어요. 관전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여기 두시고
이쪽을 먼저 들이셨는데, 상대방이 들였을 때니까 드린 거니까, 그건 뭐, 그 했을 때 이제 포가 여기로 넘어가면 이쪽 차가 노려지거든요, 이거랑 같이. 그쵸. 이 상황에서 응수하셔야 돼요. 그죠? 아시죠? 이건 아시죠?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거의 장기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어딜 뭐좀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어릴 때그 그냥 어릴 때. 어릴 때뭐 옆집 친구하고 그냥 그 그냥 몇몇 어른들하고 그렇게 몇판 뒀었어요. 그렇구나. 누구한테 이렇게 포진 배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이론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여러 수를 더 보면서 그냥 길 그렇구나. 만들어보고 그렇게 파봤어요. 네, 한번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에서 이거 방금 말하셨을 때 여기에서 응수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포가를 그쵸. 넘어가니까 응수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아니면 이게 노려진다고 가면은 이거랑 여기 넘어오면 이제 차가 노려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거를 만약에 피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이거를 드린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상이 계속 나와가지고 왔다리 그래서 계속 갔다리죠. 때려도 아니 여기서 차가 죽어요. 그쵸. 이렇게 차가 죽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수는 이렇게 했을 때 졸로 못 맞고 마루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취해요 또. 그쵸. 이렇게 취하면은 또 이렇게 돼요. 네. 실제에서는 아마 그 반복수 규정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게임에서 맞아요. 그 반복수가 두 있어서 번인가 세 번에서 막히죠. 이거 한 게임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요. 그 반복수 그쵸. 규정에 따르면 이거 드리고 드려도 여기서 걸리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못 움직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응수를 하셔야 돼요. 이때 넘길 걸 미리 알았다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가 올라가던가 그러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도 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차안 늘어지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거를 당장은 이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붙이기는 또 포장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네.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차가 한칸 올라서거나 두칸 올라서는 게 좋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이걸 그냥 주셨네요, 또. 여기 올 수도 있고, 이게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거를 이제 상대방도 이거를 안 두고 그냥 궁을 내렸고. 여기서는 이제 차가 안 올라오고 아까 말했듯이 차가 올라가는 거 얘기했는데 마가 그냥 올라가도 돼요, 이 자리로. 마가 올라가서 차가 어쨌든 갈 길이 없는 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 지금 근데 이걸 아마 취하지 않을까. 안 먹네요. 이거 서로 왜 계속 주죠? 그러니까 이거 이게 계속. 둘다 아마 면상으로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항상 계속 취할 수 있는데 계속 안 취하고 안 피하고. 피하고 가고 이제 지금 취하네요. 취하고 이게 조라나가 되게 이런 거 주면은 나중에 좀어 커져요. 이런 게좀 아쉬워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여서 면상 두신 거잖아요. 그쵸. 면상 둘 거면은 보통 마가 보통 이 자리로 올라가요. 이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안 열고